김연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소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 나오셨습니까? 아, 그러면 불러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아, 그러면 오세정 총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제가 서울대 국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휴직 기간을 3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 같고 언제부터 될 거냐라고 해서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근데 예상보다 너무 빨리 복직을 하셨네요. 예. 조국 장관이. 예. 그것도 장관 임기가 종료도 되기 전에 복직이 먼저 신청이 되고 그게 완료가 됐더라고요. 총장님, 그 지금 굉장히 조국 사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제가 보니까 서울대학교 안에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나 커뮤니티 보면은 조국 장관 복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총장님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 교수의 복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규정상 저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임명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처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강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법을 조금 좀 유연하게 해서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 보니까 법인화 되시고 나서 그 인사 규정은 있는데 휴복직 관련된 규정이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예, 좀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 만들기는 어렵고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경우는 그 사립학교법을 따르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교육공무원. 근데 이제 저희가 서울대 예. 국정감사 할 때 예. 이제 이런 정부 부처의 파견, 그러니까 파견은 아니지만. 휴직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서울대학교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네. 지금 이제 조국 교수님도 보면 학기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강의도 못 하시고 예. 규정상으로는 지금 월급 100% 다 나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을 그만두는 순간 자동 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악의적으로 이 제도를 예. 악용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 공무원들하고 저는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네. 그래서 그 이 휴복직과 관련된 그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하고 다르게 만들면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징계 규정도 만들면서 3개월, 정직 3개월을 12개월로 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부 네. 누가 반대 의견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실무자 쪽에서 네. 이게 사립학교하고 다르게 할 수가 있냐. 네. 근데 일단은 이사회에서 그냥 이거는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맞게 하는 방법이라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조처에 물어보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관련돼서 아니라. 입장 발표하신 교육부 담당자 누구십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냥 실무자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장관님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장관님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는 다른 학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선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오세정 총장님 말씀하셨던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련해서 휴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오세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학교와의 좀 차별은 있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 올라가면 승인해 주실 겁니까? 예, 저희가 좀 본법을 개정하는 것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강의도 안 하고 월급은 100% 받냈고 학생들은 복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게 제도적인 허점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나 뭐 서울대의 권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고용휴직이 끝나면 바로 복직되게 되어 있고 또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이 제도적인 문제가 이렇게 국민의 정서나 지금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서울대 총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복직을 좀 늦게 신청할 수도 있었나요? 가능합니다. 예, 30일 이내에 하면 되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왜 부모하고 뭐가 힘들어하는지 교육부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전수조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소영 과장님 오셨어요? 네. 아, 예, 이따가 제가 또 다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윤소영 과장님 나오셨어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세요? 그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신 답변에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조국 장관 자녀 논문 언론 보도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당국대에서 연구 부정 검증을 착수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됨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윤 과장님이 쓰셨어요? 네. 여기서 교육부는 도대체 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어떤 틈을 어떤 손을 쓸 사이 없이 8월 20일 날 언론 보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22일 날 검증을 착수했다고 아니요, 됐지만 제가 8월 20일 당일 날 오후 3시에 당국대에서 연구부정 착수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육부에서는 뭘 했냐고 이 문장에서 교육부는 뭘 했다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두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 내내 사실 그 8월 20일 보도 직후에 당국대랑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차례 통화하셨다고 했는데요.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그 당국대 교무처 소속에 있는 네. 팀장님과 유선으로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았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건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손을 꼽을 사이도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8월 20일 당일날 3시에 당국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했고 또 실제로 8월 20일 날 아침에 저도 새벽에 이제 그 동아일보에 그 기사가 났다는 걸 보고 저희 교육부 리스트에 과연 그 학생이 있었냐라는 것을 아침에 그 다른 언론사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사실은 저희 리스트에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국대 아침부터 사실은 통화를 그러니까요, 했었죠. 네. 윤 과장님, 제가 윤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가 네. 한 건 뭐냐면요. 교육부 리스트에도 없었고 언론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사실 확인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뭘 정확하게 파악해요? 네. 지금 다 윤리위 올라가 있고 장관님 아무것도 진실이 아니라는데 뭘 사실을 파악해요?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보도자료에 대해서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들은 맞춰서 거기서 네. 상황 파악을 들은 거지 교육부가 뭘 하셨냐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부가 당국대하고 고려대하고 서울대하고 이런 대학에 뭘 어떻게 지시하셨냐는 게 제 질문이 요지예요. 그거 이해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질문 요지에 이 답변이 답이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상황도 파악하고 그리고 당국대 그러니까 알겠어요. 상황은 네. 파악하셨는데 교육부가 그 해당 학교한테 어떤 조치를 하라고 뭔가 지시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무슨 지시하셨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제 기억상에 이제 8월 20일 3일 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이제 박사 기재가 당국대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에 박사로 되어 있다라는 그 보도가 있고 저희 그 고등교육 정책 실장님께서 직접 또 당시에는 아마 직무대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무대리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했고 저희도 그 전산 시스템과 관련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도 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담당 학교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왜 자꾸만 동문서답하세요?
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한 거 없죠? 그렇지. 말한 대로 네. 구속하고 엄정한 절차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거 이게 다죠? 그거 자체가 저희로서는 지도 감독권을 발의를 해서 하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한 거 이거 하셨다는 얘기죠? 예, 중견호 의원님. 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8월 중순에 당국대 연구윤리 문제가 생긴 뒤에 저희 내부 회의에서 저희 유은혜 부총리님께서 서울대도 그렇고 당국대도 그렇고 이게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좀 처리할 것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국장, 과장, 실무진에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후로 제가 바로 당국대 방문할까 하다가 혹시 더 자칫 또 개입한다고 의혹을 살까봐 신중히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딱 세 마디 그 당시 제가 당국대 부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진우 부총장님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은 우리나라의 지상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해주십시오. 속도를 내주십시오.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무리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바로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두세 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진호 부총리님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담당 실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대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대도 역시 부총장하고 통한 서울대 부총장이 홍기현 부총장이십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서 좀 엄정히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정선설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전달한 말을 어렵게 하세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전화하셔서 구속하고 엄정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전화하신 게 교육부가 각 대학에 내리신 예. 지시사항이시죠? 예. 당국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해할까 봐 개입한다고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도 냉정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세 마디를 딱 드렸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네, 재추가 질의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국은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와요? 예, 저 유은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그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거가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기사 보셨고 며칠 전에도 났지만 지금 검찰을 비판하는 시험 문제 제출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최근 3년 동안 출제한 시험 문제를 저희가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에는 3학년 2학기 한국사 기말고사인데요. 민중가요로 분류되는 윤민석 작곡가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 가사와 리본 그림이 제시된 후에 이와 관계 깊은 사건을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제시하면서 태블릿 PC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뭐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제시하고 탄핵으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과 과정 범위에 있습니까? 한국사에? 답변 못 하십니까? 교육 과정 내에 이게 한국사기 때문에 이제 뭐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실들이 교육 과정 내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출제 원칙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난번에 조국 비판 시험 문제에 이어서 지금 이런 건수가 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문제를 출제하면 이게 교과 과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체크를 하죠? 교장 교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장 교감이 체크를 하고 체크해서 통과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까? 절차적으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목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하면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전에 전희경 의원님이 그 질의하신 것 중에 이제 재시험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재시험에 해당되는 유형이 보니까 한 7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약간 이념 편향적인 시험 문제를 낸 경우는 그 7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나요? 항목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재시험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거는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재시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거는 도대체 몇 건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편향으로 문제가 됐던 시험 문제가 재시험으로 저희가 확인한 과정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런 유형으로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이거 심각한 법 위반이고 문제 아닙니까? 일단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그 안에서 가리키고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라고 하는 게 교육 정책이고요. 이걸 위반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시험 문제 교육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 낸다는 원칙과는 뭐 예,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몇 번의 기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통계로도 잡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 안 하고 수정 안 되고 이 일이 계속 3년 동안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산교육청에서 이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 그러면 중이고요. 교육부에서는 대책이 뭡니까? 저희는 이제 이것도 똑같은데요. 이제 해당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그 부분이 제대로 기준과 원칙에 맞게 조사가 됐는지 부실한 건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법과 그 필요한 따라서. 조치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시험 출제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이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뭔가 제도적 그 조치들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장관님 대변이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도적 보완 장치. 그게 구체적인 게 뭐냐고 제가 여쭙는 거지 않습니까? 전희경 의원이 이거 지난번에 전수자료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료 안 주시고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의 이념형으로 시험 문제 낸 거에 대해서 시험지 전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 자료도 주지 않고 교육부 자체에서 이거 그럼 전수조사 하실 겁니까? 장관이 그거 전문이잖아요. 문제생기면 다 전수조사하겠다고 그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 국회에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교육청 부산 네. 제가 요청드릴게요. 네, 장관님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해야 하는 거는 하죠. 해야 하는 거는 하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국회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통계도 안 잡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시험 문제를 저희가 뭐 전체 학교에 대한 시험 문제를 다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현행법에 시험지를 시험을 내야 되는 그런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잖아요. 그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위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부가 정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모든 고등학교까지 시험 문제까지 다 교육부가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예, 1차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에 지금 이미 부산 교육청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시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정해진 절차대로 저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 징계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게 위법적인 행위다라고 했을 때 부산교육청에서 지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산교육청의 조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받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도교육감님 오셨으니까 그 교육감 협의회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17개 시도교육청들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시도교육감한테 상의해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십니까? 필요한 일은 장관님이 지시하시거나 시도교육감님들에게 지시관계에 있지 않고요. 시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이 1차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울시 교육감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몇 번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저희도 지금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런 관계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아마 이게 저희도 통계로 유형별로 출제 오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을 때 통계에 잡힙니까? 이건 통계로 구분 안 되죠. 지금 장관님은 그렇죠. 이런 식의 오히려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상당히 숫자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개는 그러면 기타에 잡힙니까? 출제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2천 몇 건인데 대개 그것도 이제 한 문제 이게 뭐 잘못 한 문항 잘못돼 가지고 이제 재출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문항이 아니고 한 문항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번 정도 잘못을 저지르면 삼진아웃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 합니까? 만일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서울에 있으면 네. 일정하게 아마 그 조사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일종의 이것도 지시감기형 문제거든요. 학생들에게는 주체적 그러면, 사고와 그러면 비판적 사고 교육감님,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과 과정을 바꾸셔야죠. 교과 과정에서 문제 내야 된다는 걸 바꾸셔야 되고요. 장관님 예.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요청하니까 서울시 사례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시도교육청 님한테 맡기면 안 되고 장관님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주체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는 시도교육청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내년 교육부 감사 대상에 설린대학교가 포함돼 있죠? 모르십니까? 아, 예,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설린대학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전국 대학 노동조합 설린대학교 지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증명자료 첨부해서 감사 요청해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설린대학교 보니까 그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에서 교육이사 선임부터 보육교사 교육원의 법인 이관에 이르기까지 재단 운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사학재단이 이사장 개인 소유물로 전락됐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학습권과 수업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속히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교육부가 내년에 감사 대상인 학교들에 대한 감사 일정 나와 있습니까? 내년 거는 이제 저희가 16개 대학 종합감사하겠다고 발표한 대학 이외에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이미 좀 제기된 학교들은 감사 일정을 조금 앞당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 일정 내년에 이런 학교들 어떻게 되는지 확정하면 저희 의원실로 좀 알려주시고 감사 과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나중에 감사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에 제가 장관님한테 그 시험지에 대한 보안 방안, 문서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게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는 징계 강화하고 시스템 보안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교가 QR코드에 정보를 담아서 그 문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수정을 했는지 이력을 보는 게 있습니다. 시범사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QR코드 활용한 시험지 보안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그 시험지 보안은 강화가 되긴 했는데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도입을 위한 또 학교 예산 부담이 생겨서요. 그 부분들은 뭐 CCTV를 더 장치를 한다든지 하고 또. 근데 저기 장관님 네. CCTV는요 교육 네. 현장에서 일단 저항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징계를 강화하는 문제는 적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발하는 것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제보나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제가 QR코드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대기업이나 네. 지금 우리가 시험지 유출, 가짜 서류 위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실내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가 예산 저는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고등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도입하시는 거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